오늘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의 다자녀 노부부 분양 특별 공급에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